여러분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품이 되게 많은데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리코쌤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세요? 눈화장, 아이섀도우, 립스틱 뭘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궁금증을 많이 남기셔서 어설프지만 일단 앞에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요 앞에가 주요 스킨케어 제품 보습과 리프팅, 주름, 입에 전문, 이제 저는 앰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리코스, 비타민 C 그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설화수의 이제 윤조 에센스 필러, 바르는 필러.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시술을 많이 안 하는 제자기 때문에 바르는 거에 목숨 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유명하죠. 랑콤. 자, 제가 제일 아끼는 거. 요거는 갈색병 앰플. 요것은 달팡이라고도 하고 달핀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제인데 스킨 오일. 자, 요것은 요즘 핫하죠. 조성아의 꿀 피부, 꿀광을 만들면서 보습, 입에 리프팅 같이 기능성. 영양크림은 따로 이제 제가 좀 영양크림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다음 때 또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는 이제 향수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 냄새 나는 거 사실 저도 싫어요. 겉담배 피지만 그래서 향수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샤넬 라인을 좋아해서 코코 샤넬 샤넬 5번부터 19번까지 다 섭렵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마녀의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저 정말 맨 얼굴이에요. 자, 이거는 소닉 초음파 이제 피부의 모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자, 이거는 H2O 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깊은 곳까지 날리는 거 보이시죠? 잠깐 약간 붉은기가 돌죠? 그럴 수 있어요. 자극이 되니까 찌끄러기를 다 묵은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예민해진 피부를 위해서 알로에 이제 진정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그 위에 요즘 이거 굉장히 이제 핫하죠? 이게 유래 성분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투톤으로 나뉘는 거 흔들어 주신 후에 사용을 합니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피부 주기를 바꿔준다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유명한 제품이죠. 저는 효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목선까지 여기가 림프가 지나가잖아요. 여기가 천돌이야. 이 혈점이 막혀 있으면 얼굴이 자주 붓고 목에 디스크 있는 분들은 특히나 잘 어루만져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발랐고 이렇게 손으로 탄력 한번 리듬 한번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땅구멍이나 이러한 잔주름에 대해서는 좀 극심하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스킨케어 제품은 스킨을 쓰지만 케어를 하지만 메이크업 중에는 뭐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걸 따로 안 바릅니다. 요것은 기능성 샤넬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면서도 미백 효과와 리프팅 효과와 수분 효과 요런 기능성이 좀 더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등에 짜고 요 제품을 손으로 바로 하지 스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스펀지 자체가 저는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해. 자, 요것은 그 유명하다는 견미리 팩트.
이 위에다가 샤넬을 바른 거 위에다가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은 70%가 에센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잖아. 근데 이걸 막 뭉개지 마. 이 테크닉은 그냥 두드리 이렇게. 노하우예요. 이 소리가 나서 이 정도로 두들겨서.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에센스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그냥 상당히 내추럴해. 약간의 이런 점 같은 것도 편안하게 보이지만 이제 이쪽에 한 번 더 리터치한 것은 커버력이 좋죠. 이 제품은 나스 제품입니다. 나도 해봐야지. 자. 이거 굉장히 얼룩 안 지고 잘 발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선이 선물해준 이 카바로 눈 밑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줘야 돼. 더 꼼꼿하고 더 입체적인 얼굴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눈두덩이 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노가다인데 여자들 메이크업 하는 게. 근데 저는 다행히 신당에 있을 때 메이크업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노 메이크업으로 버팁니다. 민원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노 메이크업으로 굳건하게 상담을 하지요. 이 정도로 했을 때 아까보다는 상당히 밝게 빠졌고 화사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입체가 아니야. 자, 이거는 이제 투웨이로 스테이 환데이션이고 이쪽은 어두운 면이에요. 상당히 어두운데 내가 깎고 싶은 부위에 그리세요. 저는 이 턱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헤어라인, 얼굴이 큰 거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상당합니다. 형비용 파우더. 전 개인적으로 요 제품 상당히 좋아해요. 요 이렇게 해서. 자, 나도 해봐야지. 쉐이딩 넣고 이제 매트하게. 이 파우더를 바르는 이유는 이 섀도우나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키는 역할로 파우더를 하고 먼지, 미세먼지 앉는 것도 다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자, 이것은 맥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도 상당히 좋아해요. 맥입니다. 과감하게 쭉쭉 콧대, 콧날부터 이 눈썹의 앞머리부터 콧망울까지 이 끝에는 한번 이렇게 터치해주면 코끝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콧망울이 좀 동안으로 보여요. 오른쪽과 왼쪽의 샤도우 색깔을 다르게 할 겁니다. 이유는 또 어떤 분들이 그 붉은 톤이 너무 멋있대. 그 테마룩 할 때 찍을 그 메이크업 레드, 와인 레드 쪽. 그 다음에 또 다른 티저 영상 찍을 때는 스모키 화장이 제일 궁금하다고. 마녀 쓰면 스모키 화장 어떻게 하냐고 해서 하나는 스모키고 하나는 와인 레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희가 선물해준 샤도우인데. 자, 금방 붉은색이 나왔죠. 포에버. 포에버의 와인색. 요 색깔을 더블 라인에 깔아줍니다. 쌍꺼풀 라인에. 와인의 포인트 색은 카키예요. 이게 카키입니다. 요 카키 색깔을 세 개 조합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기 회색을 사용해 볼게요. 요 회색이 이제 지금부터는 섬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쪽에 코를, 아이홀을 섬세하게 만들어주고 붉은색 진한 것과 포에버의 와인색을 섞어서 뒤에서 앞으로 해주나요? 뒤쪽에서 테크닉. 요 와인과 요 와인을 섞어야죠. 언더에
제가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하고 또 이제 이거는 샤넬. 자 보시면은 여기 색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저는 이제 주로 하이라이트 때 많이 써요. 이 색깔을 눈썹에도 때 정말 좋아요. 이 눈을 3차원으로 라운드지게 딱 해서 가운데에 눈동자 위치에 하이라이트를 저는 은혜색을 씁니다.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 좋아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이 하얀 느낌이 들게끔 배 아이보리로 터치를 살짝 해주세요. 이 정도만. 아까보다 더 섬세한 느낌이 들죠? 이 제품이 있습니다. 송은이 잠깐만 또 초점을 잡고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검은색과 라운색을 섞어서 립스틱은 이 와인 색깔에는 레드를 추천을 합니다. 알마니의 레드가. 자, 이 제품입니다. 아까 와인 색과는 별개로 와인색은 끝에서 들어오는 색깔이라며 이거는 일자로 다 펴져야 돼요. 레드에서 나오는 그레이 색깔이 있습니다. 상업 라인 더 뚜렷하게. 자 이렇게 맞춤 색깔에 이 샤넬 그레이드에서 충분히 눈썹뼈와 이 아이홀까지 아주 진한 그레이 색깔과 이 맥에 있는 이 블랙 색깔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라운드지고 더 홀이 들어오죠. 자, 뚜렷한 아이홀을 확실하게 파고 자, 쌍꺼풀 라인 쪽으로 훨씬 더 진하게 블랙톤을 넣고 자 언더를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3만 남겨놓고 3분의 2는 밑에 애교살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화이트로다가 약간 백 아이보리 색깔이죠. 눈 밑에를 덧칠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살려줘.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좋아하는 똑같이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깊이 있어 보이게끔 같은 회색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지만 블랙하고 어울리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지요. 이 상태가 끝난 건 아니고 자 이건 포에버에 있는 털 파우더 반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화려합니다. 나머지는 눈 밑에도 펄을 좀 강하게 넣었어요. 여기보다 이런 느낌으로. 자 눈썹 털어줘야죠. 남은 잔여 파우더를 이런 식으로. 이 앞에는 그냥 일자로 그리면 옛날 38년도 눈썹이 되지만 여기를 하나씩 이렇게 결을 살려주면서 위로 세로로 살리고 나머지는 가로로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이 잡히고 나면 음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눈썹도 전체적인 샤도우 톤하고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짙은 눈썹 색깔 요거와 회색을 아까는 와인을 섞었죠? 지금은
블랙톤이기 때문에 잘 섞어서 눈썹 사이를 메꾸고 그 다음에 붓은 역방으로 앞으로 옵니다. 눈썹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오게끔 포인트가. 자, 보시면은 여기는 눈썹에도 브라운톤과 와인톤이 들어가서 샤도우 색깔과 맞았고, 여기는 그레이 계통의 샤도우 색깔과 눈썹 색깔이 흑갈색으로 맞춘 거예요. 이제 얼굴을 깎아야 되죠. 자, 포에버 제품입니다. 팔레트 안에 컬러별로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타일대로 본인의 성향대로 색을 좋아하는 색깔 채우면 되고, 이 턱 늘어지는 살 당겨주세요. 살짝만 해. 너무 시커멓게 채우면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이마에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붓을 좀 깊이 딥하게 넣어주셔야 요 숱이 많아 보이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살짝 여기를 줄여주고 싶으면 남은 여분으로 터치. 여기 얼굴이 게르마게 나오죠. 볼터치 들어갑니다. 세로로 나오면은 요 사선의 치크, 요 볼터치가 사선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와야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자, 펄감을 이제 확실하게. 샤넬 요것은 이제 홀로그램 색깔이야. 그러니까 무지개 톤처럼 살짝 돌면서 하이라이트를 주죠. 자, 콧날 열심히 세워야 됩니다. 콧날 세우고 이마, 바로 이마 살아나죠? 자, 요 상태에서 요 눈썹 뼈에서부터 얼굴. 자, 광이 살아나죠. 나 아까 이거 샤도우 밑에 좀 번져서 멍든 것 같아. 이건 NG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거야. 밑에다가 막 댓글 남기고 죽는다. 자, 이제 아이라인이 필요하죠. 포에버 제품의 아이라인. 이것은 점막을 채우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점막. 워낙에 이제 이게 짙은 메이크업이고 까맣기 때문에. 자, 꼬리를 충분히 섹시하게. 자, 이런 느낌으로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빼준 거예요. 이 블랙의 맛은 이거거든. 이렇게 좀 야사시하고 퇴폐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좀 성질만 퇴폐한 것 같아. 성질은 퇴폐입니다. 변태입니다. 요 펜슬로 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샤도우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점막을 채우는 겁니다. 왜냐면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쌍꺼풀에 찍혀. 자기 쌍꺼풀 두께보다 두껍게 하는 게 블랙이니까. 여기서 점막을 채워주고 유분기를 집어넣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잔여 이 성분이 있는 거는 털어주세요. 이렇게 블랙으로 이 샤도우가 블랙으로 갔을 때는 립스틱은 순한 걸로 봐야 돼. 순하게 부드럽게 이 눈이 원포인트 메이크업처럼 가야 되기 때문에 누드한 컬러. 요 컬러 톤이 이 입술 색깔하고 어때요? 약간 입술을 오버해서 그려주면 더 섹시해 보이죠. 눈을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입술까지 너무 진한 색으로 입술이 들어가게 되면 안 좋아요. 이거는 날라리 같아 보여. 반씩 바르니까 되게 예쁘다. 이제 아, 속눈썹 안 붙였잖아. 아무 때나 들이댈 것 같아요. 속눈썹 붙였네. 아이라인으로 완성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 아이라인은 되게 텐션이 있어서 붓이 짱짱해요. 이 샤도우가 진하기 때문에 속눈썹이 너무 숱이 많은 것은 과하고, 그렇다고 또 가볍게 붙이면 눈이 죽으니까 끝에만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 눈을 떴을 때 명확하게끔. 머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찍어, 요거 재밌더라고. 올리는 딱 올렸는데 머리 되어 있는 거. 우리 매니저가 눈탱이 밤탱이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자, 여러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죠? 자, 지금부터는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헤어를 해야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더마에서도 많이 나왔던 메이크업이고 이제 와인계로 강렬하죠 색깔이. 자, 이쪽은 회색 블랙톤 스모키 화장. 오늘 눈꽃 마녀의 메이크업 언박싱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제품을 좋아하고 립스틱을 샤넬 디올, 알마니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맥 제품도 좋아하고 나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제품으로는 이 스킨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부 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하이라이트, 다리 붙이고 쉐이딩 다 들어왔는데 쉐이딩 제품은 이제 포에버 거고 여태까지 써본 제품들 중에 발색력이나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나 그 다음에 피부가 느끼는 촉촉함이나 그 다음에 착색 남아서 독소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착색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제품을 20몇 년간 써본 결과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 가장 좋다는 거. 마녀가 오늘은 좀 정신없고 어설프게 진행을 했지만 다음 편에서도 또 색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